지우 황마 진짜 혼난다. 지우 안 했어. 네가 했잖아. 자, 그래요. 네가 했잖아. 야, 조용해. 자, 스콘은 영국에서 왔다. 오케이? 잉글랜드 영국이에요? 어, 잉글랜드 영국이에요. 영국. 에? 오케이? 영국? 영국. 어. 영국. 그 영국 어디인지 알지? 네. 저기 이제 유럽 저기 섬 유럽. 영국이 엄청 큰 대형 제국이었죠. 그치? 그래서 그게 막 퍼져가지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 막 해서 이렇게 하고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를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건데. 자, 오케이. 그다음 그래 볼게요. 자, 해봐. They are usually shaped into 자 circles. 이게 circle이요. Circle. Circles. 자, circles or 다음에 triangles. Triangles. 그래요. Triangles. Triangle 뭔지 알지? 네. Triangles.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해볼게요.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은 자, 스콘은 드리니까 알게 했으니까 자, 그것들은 뭐다? 보통. 그치? 그것들은 보통 자, B-shaped. 그러면 어떠한 모양을 갖는다는 거야.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어떤 모양으로? B-shaped into. 어떤 모양으로? 자, circle이래요. circle이 뭐야? 쌤 만들어진다고요? 만들어진다. 네모. circle은 동그라미지. circle, 동그라미. 그 다음에, 원은 또는. 자, 동그라미 또는, 세모 모양으로 보통 만들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동그란 것도 있고, 세모 모양도 있고, 뭐, 그렇대요. 우리 보통 이제 동그란 걸 먹지. 자, 그런 모양이 있는데,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해볼게요. 자, sometimes scones have raisins, 그 다음에 nuts, or chocolate chips in them.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해석해봐. 때때로 스콘을 가지고 있다. 뭐를? 건포도. 그 다음에 견과류. 또는 포도요? 건포도. 또는 초콜릿 칩을. 자, 어디에? 그것들 안에. 그치? 그러니까 스콘 안에 건포도가 들어있고. 그치, 그치. 스콘만 하면 되니까. 건포도 있고, 그 다음에 견과류도 들어갈 수 있고. 어디 안에? 야, 초콜릿 칩도 있나? 초콜릿 어디 안에요? 그것들. 초콜릿으로 된 감자칩도 있나? 나 처음 들어보는데. 나 꼬북칩은 봤는데. 꼬북칩? 그거 초콜릿 있잖아, 그거. 그거 그냥, 나는 그냥 기본 그게 맛있는 것 같아. 이거요? 아, 뭐? 아, 이거? 네. 건포도 같아, 그지? 그 다음에 뭐지? 뭐 약간, 아니, 계란은 아닌 것 같고, 뭐 치즈 같은 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초콜릿 칩스. 아, 초콜릿 칩 그건가? 뭐요? 초코칩 같은 거? 초콜릿 조각 아니에요? 응? 우리 초코칩 있잖아, 과자. 응. 그런 건가? 이렇게 쿠키처럼 들어간 거? 모르겠다. 아무튼, 뭐, 때때로 그런 게 있대요. 자, 그 다음 거. 아, many people eat scones with
chocolate, jam and cream. 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먹는다, 스콘을. 자, 뭐와 함께? 잼과 크림과 함께. 그래서 잼도 발라먹고 크림 같은 것도 발라서 먹는다. 잼도 맛있죠? 스폰이라고요? 아니, 뭔가 스콘을 어머와 함께 잼하고 크림 잼 발라 먹으면 맛있죠. 딸기잼 맛있지. 이제 곧 딸기 나오겠네요. 딸기 먹는데요? 그래요. 지금 딸기 나오고 있지? 네. 딸기가 너의 딸기 철이 언제부터 오는 줄 알아? 겨울? 겨울에 오는 거지? 1월부터? 4월? 3월? 5월. 5월 그때 나왔나는데 그때. 1월부터 5월까지. 근데 지금 나온 건 좀 비싸지? 네.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지나면 좀 싸지지. 그래서 딸기잼도 맛있지. 자, 그래요. 자, 그 다음 거. 그 과일 주판인데요? 누가? 현주요. 너 과일 주판다고? 네. 진짜? 여기 싱싱천가 거기서 하잖아요. 싱싱과? 아니 죽은 2차인데 막판 쪽에 그 횡단보도. 아 저희 엄마 꼭 거기서 과일 사가지고. 아 진짜? 거기 주유소 옆에? 네. 거기 할리스 커피 거기? 네. 아 거기 너희 부모님이 하시는 거야?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둘 두 분 다? 아니요. 그러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데 아빠는 대부분 토요시장에서요. 아, 토요시장에서 그 과외 하신다고? 아니요. 그러면. 토요시장에서 선물 있고. 토요시장에서? 토요시장은 아빠 가게가 있고 생초가 됐어요. 아, 이렇게 두 군데서 과외를 하신다고? 아니, 토요시장은 다른 거 팔고. 아, 다른 거 파신다고? 뭐 파시는데? 건어물. 아, 진짜? 뭐요? 건어물. 그 생선 말린 거랄지 아니면 이게 건어물이 그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 해산물 말린 거 같은 거 그런 거 파는 거야. 뭐 이제 뭐 김 이런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렇구나. 몰랐구나. 몰랐지. 바보. 아 그럼 과일 많이 먹겠네. 네. 그렇구나. 그래. 자 해봐. 그 바보냐 뒤질래? 자,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bread. 그래요. Kinds요? Kinds of bread. 자, 해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있다. 자, there are 하면 있다라고 그랬지? 여기 대안에 해석하지 않고 있다. 자, 있다. 자, 많고 다양한 종류의 kinds of 종류였죠? 종류의 빵이 그쵸? 우리가 이번에 배운 게 어떤 빵 배웠지? 맨 처음에? 베이글 그 다음에 또르띠아 뭐라 했잖아? 타코야키라 했냐? 타코야키는 그거잖아 일본 그거 돌려서 하는 거 그때 토르티아하고 그 다음에 스콘 자 여러분 있네. 자 그 다음 거 What is your favorite kind of bread? 그래요. 자 뭡니까?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빵이니? Favorite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래요. 너희 같으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저는 베이글. 베이글도 괜찮지. 나는 또르띠아. 맞아요. 왜냐면 타코처럼 먹을 수 있잖아. 타코 먹고 싶다. 타코 뭐예요?
타코가 뭐냐고? 네, 이거요? 이게 타코야, 이거. 또르띠 아니에요? 또르띠 아니에요, 요 빵. 요 빵만 또르띠하고, 그 또르띠 아니라는 거. 아니, 뭐, 이게 살사 소스에 찍어 먹는 그 나초 이런 것도 맛있고. 자, 이거 별로 안 어렵지? 자, 합니다. 자, 해봐. 너. The word bagel is from the German. German. German이 아니고, German word 보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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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영어 아니에요. 이거 독일어입니다. 구텐타. 자, 이거 해봐. 계속 해봐. 그, 자, word 하면은 단어. 단어예요, 단어. 쌤, 잠시만요. 자. 쌤, 저기는 생각 해줄게요. 그 단어인데, 뭐? 베이글이라는 단어는, 베이글이라는 단어는, 자, 어디에서 왔다? 어디에서 온다? 어디에서 왔다? 영국? 자, German 어디에요? 미국? German, German. 자, Germany, 그, 야, 얘들아, 이 베이글이 원래 어디에서, 어디, 어느 나라에서 유리한다고 했어? 베이글이. 폴란드. 폴란드였지. 너희들 폴란드 옆에 있는 나라야. 폴란드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 원래 이 German이라는 나라, 아, Germany지, 원래 Germany, Germany인데, 이 나라가 원래 동독, 서독. 혹시 그거 알아? 동독이랑 서독이랑 나눠져 있던 거. 잘 몰라? 아, 그래. 혹시 히틀러 알아? 히틀러? 히틀러 알아. 히틀러 알아? 히틀러가 어느 나라였어? 독일. 독일이었지, 독일. 독일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베이글이라는 단어는, 자, 여기서는 독일어가 되는 거야. 독일어 단어, 부겔에서 왔다는 거야. 독일어 단어, 부겔. 그 히틀러가 원래 독일 거였지? 자, 그래서 부겔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그러니까 베이글이 원래 북에서 온 건데, 이 북에 무슨 뜻이냐? 자, 그 다음 거, 이거. It means brac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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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celet. 자, 이거 해석해 볼까?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mean, 의미한다. 그것은 의미한다. 뭐를? bracelet 이걸 여자들 이렇게 팔목에 이렇게 하는 거. 팔찌. 자, bracelet이 팔찌입니다. 팔찌. 그것을 의미한다, 팔찌. 그러니까 원래 팔찌가 약간 이제 동글동글하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의미한다. 쌤, 여기까지만. 오케이, 여기까지만. 뭔 여기까지만이야? 아, 쌤, 많이 했잖아요. 뭐 했다고 그래, 지금 그거 가는데. 와, 너무 많이 했어요. 아, 싫어. 쌤, 지금 여기 그림 보고 싶어서 아주. 어? 그 여기 뭐? 그림 보고 싶어서 아주. 그림? 야, 폴란드 국기가 저렇게 생겼네. 오, 신기하네. 아, 쌤, 여기 저렇게 생겼어요. 아, 여기 꺼졌네. 아니, 쌤, 빨리. 아, 오늘 여기 밑에까지 하고, 우리. 오늘 여기 밑에까지 하고, 여기 밑에까지 하고 가면 할 거야. 오케이? 자, 별로 안 해, 빨리 해. 자, 이거는, 이거 폴란드죠? 그러니까 베이글 쓰면 되고,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뭐야, 뭐 쓸 게 이렇게 많아? 아, 이렇게 있구나. 그 다음에, 쌤, 여기 뭐라고요? 위에 있는 게? 이거 베이글. 5번. 베이글즈. 그 다음에, 이거는 또르띠아지. 네. 또르띠아고, 얘는 from Mexico.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스콘, 스콘즈하고 얘는 잉글랜드. 또르띠아 어디서 왔어요? 또르띠아 멕시코.
사과. 아. 오케이. 어, 이거 뭐지? 이거? 아, 과일. 어, 아보카도인가? 아보카도 먹어봤지? 먹었어요. 아, 진짜 맛없는데. 아보카도 너희들 아보카도 혹시 초밥으로 먹어봤나? 아보카도? 네? 아, 겁나 맛없어. 아보카도 약간 아무 맛이 없지? 네. 아보카도를 초밥으로 해요? 아, 처음 먹고 싶다. 아니, 아빠가 또 아침마다 어. 주말 아침마다 샐러리로 아보카도 넣어가지고. 맞아. 아보카도 이제 어. 몸에 좋으니까. 어, 아직 너희들은 뭐 몸에 좋은 거 그런 거 잘 모르겠지? 네. 근데 이제 좀만 나이 먹으면 이제 그때도 안 먹을 거예요? 아 진짜? 네. 어, 네가 한 20대 한 후반 되면은 어, 이제 그때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할게요. 빨리 밑에까지 해야 너희 그 끝날 수 있다. 자, 해봐. 자, 요거트 테이스트 굿 위드 자, 레이즌즈 그죠?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요거트는, 자, tastes good. 자, 맛이 좋다. 아, 자, 뭐, 좋은 맛이 난다. 자, 뭐와 함께? 컴포도와 함께 먹으면 요구르트. 아, 요거트, 뭐,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이렇게 하면 뭐,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컴포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볼게요. 자, 해봐. I can wrap gifts. 이게 gift죠. Gifts. With wrapping paper. With wrapping paper. 자, 이거 해석해볼까요? 나는 안다. 야, 여기서 어, wrap. 여기서 wrap은 포장하다요. 나는 포장할 수 있다. 자, 기프트. 선물. 선물들을. 선물들을. 여기서 with는 뭐뭐를 가지고예요. 뭐를 가지고? 선물을. 자, 너희들 이 선물을 포장할 때 뭐로 포장해? 포장지라고 그러지, 포장지. 어, 이게 바로 랩핑 페이퍼가 포장지예요, 포장지. 그러면 포장지를 가지고 나는 선물들을 포장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해봐. We eat our 자 식사입니다. Meals in the 자 이게 카페테리아예요. 어, 카, 어,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 혹시 카페테리아 들어봤나? 카페테리아? 안 들어봤나? 어. 자 어, 그래요. 자 이거 해석해 볼게요. 자 뭡니까? 우리는 먹는다. 우리의 식사를 카페테리아에서. 카페테리아는 어 너희들 그런 데 있잖아. 그 어디지? 그 거기 롯데 아울렛 있잖아. 목포. 거기 가면은 너희들 식사하는 데 있지. 네. 거기를 뭐라 그러지? 뷔페? 야, 아까 그 식사하는 그 구역을 뭐라 그러지? 푸드코트라고 그런가? 푸드코트? 몰라요. 푸드코트라고도 그러잖아, 맞지? 어. 아무튼 그 카페테리아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데야. 어. 자, 하고 자 마지막 겁니다, 4번. 카페테리아는 카페테리아 하면 돼요. 어. 자, I bake bagels in an oven. Oven. 어. oven. 자, 나는 굽는다 어, 베이글을 5분 안에. 오케이? 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어, 하고, 오늘은 다음 주, 어, 월요일 날, 이렇게 하고요. 어. 현주야, 너는 월요일 날 안 오는 거 테스트 여기서 안 보고 있어. 아, 맞다. 자, 다음 주 거는 해서 봐. 네. 자, 어. 와, 이번 주 거는 다 듣는 거예요? Harry Potter's the new Gryffindor seeker. I always knew he'd do well.